저는 윤님의 영상이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보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영법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을 받으시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윤님처럼 제가 저번에 첨삭해드렸던 혜영이님이 이제 상급반 정도면은 지금 상급반 이전 분들은 뭐 거의 열이면 여덟아홉은 지금 윤님처럼 하세요. 윤님은 접영을 배우신 지가 한 달, 총 수력이 세 달이 채안 되신 분인데, 그래도 그한 1, 2년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이유가, 잘 보세요. 출수할 때 무릎이 얼마나 많이 굽어지나 보세요. 진짜 많이 굽어지죠. 그 출수하는 힘을 대부분을 그 킥의 힘에서 한 최소 50% 이상은 킥으로 하시려고 하고, 출수 타이밍이요. 물을 잡은 뒤에 당길 때가 아니라 이미 이때 나오려고 물 잡기 해서 이미 거의 90도 위로 치솟으시죠. 이게 접영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잡고 당기는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잡을 때뭐그 철봉 같은 거 땡기듯이 이때 나오려고 해요. 그때 나오긴 잘 나와져요. 물을 이렇게 밑으로 누르듯이 나오니까. 각도가 이렇게 서버리면서 영법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지겠죠. 한번 킥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나오긴 나왔어요. 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팔이 여기까지도 진행이 돼야 돼요. 당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원래는 나올 머리 먼저 나와버리니까 이때부터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깨선 이렇게 살려주세요. 접영. 나오긴 나와요. 이때 킥이랑 같이 빵 차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뭘 못하겠어.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려주세요, 접영. 나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위로 올라왔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수가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리도 많이 벌어져 계시죠? 일단 엄지발가락도 붙이셔야 되고. 교정해 드릴 게좀 많은데, 1차적으로 일단 질문하셨던 게, 그, 자꾸 자기는 가라앉는다고 느낀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게 항상 접영은 앞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살리셔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위로 올라온다고요? 물을 너무, 그러니까 올라오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이때 올라와 버려요. 보시면은 윤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언제 올라온다고요? 이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때 올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라앉고 들어가고 이때 올라. 되게 많은 분들이 숨을 쉬려고 접영을 하시는데 이전에 그 호흡 첨삭해드린 것처럼 오래 나와 계신다고 많이 숨을 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린다고 또 많은 공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코와 입으로 동시에 마셔야 되고. 출수 타이밍이 너무 빠르시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올라온 만큼 빨리 가라앉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온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주세요. 접영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윗님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접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팔 접영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웨이브. 제일 처음에 웨이브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웨이브를 하면서, 입수할 때만 킥을 살짝 누르세요. 출수가 아니라 입수할 때만. 이렇게 들어갈 때만 팡 차고, 나오는 거는 킥을 안 차도 이렇게 들면 나와져요. 근데 들어갈 때잘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살짝만 킥을 누르세요. 그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팔은, 그러니까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평영을 아직 안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하시면서, 나올 때 그냥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박수만 치는 것 같이, 호흡하는 연습, 호흡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웨이브. 웨이브 세 번에 호흡 한번 정도. 그 다음에 절대 양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팔부터 완벽하게 하세요. 한팔 접영. 오른팔, 올 때는 뭐 왼팔, 갈 때는 오른팔, 올 때는 왼팔 아니면 오른팔 한 번, 왼팔 한 번, 이런 식으로 한팔 접영 하시는 게 편한 이유가 얘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때문에 호흡이 편해요. 가끔 뭐한팔 접영에서 앞에 보라고 뭐 강사님들 시킨다는데 저는 그, 뭐, 특별히, 그럴 거면 그냥 양팔 하는 게 낫지. 굳이 앞을 볼 거면 양팔이 낫고요.
한팔 접영 하실 때는 옆으로 봐서 호흡을 편하게 하시는 거, 고개 안 드는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한팔 접영. 익숙해지시면 근데 오른팔, 왼팔, 양팔 이런 식으로 해서 양팔을 만들어 가셔야지, 너무 성급하게 양팔 접영 하신다 그래도 지금처럼 좀 불완전한 자세로 1년 한 양팔 접영보다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쉬운 거부터 착착착착 완성시켜서 한 6개월 만에 접영 완성하시는 게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어려운 걸 먼저, 멋있어 보이죠? 첨삭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한70% 이상은 다 접영 영상을 보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기초가 좀더 다져지셔야 접영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윤님의 영상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좀 이제 밀려있고, 제가 강습할 때 찍었던 어떤 수영장 영상들도 좀 밀려있는데, 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보내주시고요. 카페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렇게 소통하면서, 뭐 스트리밍 때나 카톡이나 뭐 커뮤니티나 뭐 카페나 어디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면서 더 멋있는 수영할 수 있는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발을 좀 모으세요. 킥 차실 땐 모으시고, 지금처럼 무릎으로 차시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로 살짝 꼬리치듯이 눌러주셔야지, 얘를 이렇게 한다고 뭐더 많이, 올라가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빨리 가라앉으시겠죠? 일단 웨이브도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오는 타이밍이 이때가 아니라 이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 항상 앞으로 향해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웨이브랑 한팔 접영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화이팅!